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야기와 한 폭의 그림 같은 석양을 뒤로 한 모리아산 위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두 부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의 사흘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일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수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불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불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느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울의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골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 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레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모리아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밭 우물 바딴 아람에 있는 라반과 리브가의 집 부엘라에로이 그리고 네게부 지역입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공간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리아산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쇼킹한 사건을 실행하라고 지정해 주신 특별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이나 걸어가야 했던 곳인 모리아는 선택, 지정이란 뜻의 마르에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가 결합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주장은 모리아산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초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모리아를 하나님은 나의 명령자, 여호와께서 보이심, 환상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리아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거처 그랄, 곧 부엘세바에서 걸어서 사흘길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예루살렘 주변 구릉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70인역에서는 모리아 땅을 높은 지방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당시 그곳은 삼림이 적은 산지였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사적 종교적 장소로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규모는 서쪽 길이 490m, 동쪽은 474m, 북쪽은 321m, 남쪽은 283m에 이릅니다. 성경에서 모리아산은 창세기뿐 아니라 사무엘하,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에도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위해 아라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에 등장하며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천년 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성전이 불탄 후 70년 만에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의 자리도 됩니다. 또한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큰 규모로 증축한 헤롯 성전의 자리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물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2000년 후에 모든 인생을 위한 갈보리산 번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